해남 대흥사는 일지암에서 차를 키우고 제다법을 연구했던 다성 초이 선사의 참액을 이어 우리 전통차를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는데요. 최근 전통차 만드는 과정을 직접 체험해보고 맛보는 프로그램을 선보였는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따가운 봄 햇살이 내리쬐고 시원한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해남 대흥사 야생 차밭. 전북 군산에서 복무 중인 미국 군인들이 대흥사 전통차 만들기 체험을 위해 먼 길을 마다않고 지난 주말 땅끝 해남을 찾았습니다. 파란 눈의 외국인들은 난생 처음 본 차나무에서 어린 잎을 골랐다느라 집중합니다. So first time I'm at a green tea farm. And 너무 신기해요. 이런 거 처음 본 거예요. It's really cool. 직접 딴 차잎을 고르고 300도가 넘는 고열에 덮으며 손으로 비비는 유념에 이르기까지 지도법사스님 이야기를 듣고 따라해 봅니다. 이런 과정을 9번 반복해 우리가 마시는 차가 완성된다는 사실을 듣자 외국인들은 그 정성에 감탄합니다. 전통 방식의 체험을 마치고 미리 완성된 차 맛을 보는 차짜리 시간. 우리나라 차 특유의 향과 맛에 감탄이 이어집니다. Enjoying this green tea and this entire experience. It has a very distinct flavor, and it's just good to smell the aroma and take time to really enjoy the green tea. 초이 선사의 참액을 이어 스님을 선양하고 있는 해남 대흥사는 해마다 초이 문화제와 국제차 교류대회 등 다양한 행사도 열어 우리 전통차를 알리고 소개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초이 선사의 전통 참액을 이어오고 있는 대흥사는 차 체험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인들에게 초이 선사의 다선일미 사상과 한국 전통 문화를 알리는 데 노력하고 있는 해남 대흥사. 특별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외국인들 마음속에 한국에 대한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랑해요!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